황사란 여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안경을 하나 껴봤습니다. 요건 독서 안경입니다. 책 읽을 때 쓰는 안경입니다. 난시가 조금 있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한 장시간 보게 되면 뭐 눈이 좀 극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요걸 끼고 나니까 훨씬 더 편하고 또 장시간 책을 읽어도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. 자, 근데 요 안경을 저는 뭐 무지 좋아합니다. 뭐 요것뿐만 아니고 요런 이제 독서용 안경이 4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하나, 또 제 책상 앞에도 하나, 또 집에도 하나, 또 가방 안에도 하나, 뭐 여기저기 다닐 때 이제 조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가방에서 또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러는데, 평소에는 그렇게 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멀리 보고 있는 건 잘 보입니다. 이 책 볼 때만 안경이 필요하죠. 자,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끼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. 요 안에 이제 자꾸 뭐가 끼죠. 뭐 문제가 끼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때가 묻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이 안경 천 있죠. 예, 그거 닦는 거 가지고 이렇게 닦아줘도 그렇게 뭔가 깨끗하게 안 닦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경을 좀 오래 쓰다 보면 좀 뿌얘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 한번 해봤었습니다. 어떻게 한 거니, 유인균 있죠. 유인균. 보통 이제 이렇게 바카스 병 같이 이제 뭐 이런 유리병을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. 뭐 바카스 병이든 뭐 병이든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물을 붓습니다. 그것도 수돗물보다는 웬만하면 이제 생수를 붓는 게 낫죠. 물을 여기다 딱 붓고, 그리고 유인균을 보면, 요 유인균 안에, 이제 요 유인균 안에 보면, 요는 작은 스푼이 있습니다. 요 스푼으로 한 스푼을 떡 떠가지고 요 안에 넣습니다. 딱 넣어놓고, 요거를 놔두면, 그냥 보통 때 이렇게 놔두면, 이제 안에 먹이가 없다 보니까 뭐 보통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미강을 넣거나 뭐 콩가루를 넣거나 그다음에 이제 설탕도 넣고 이러면 이제 균들이 발효를 하죠. 그러면 이 뚜껑을 열면 막 펑 이렇게 해집버립니다. 근데 이제 유인균만 딱 넣어버리면 먹이가 없으니까 당도 없고 미강 가루도 없고 아니면 뭐 식재료가 없다 보니까 균들이 더 이상 뭐 발효를 잘 하지 않습니다. 먹을 게 없는데 자기들이. 그래서 이제 균만 여기다가 한 스푼 정도 딱 넣습니다. 넣고 난 뒤에 요걸 이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둬요. 딱 놔두면 그 다음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 뿌옇게 돼 있습니다. 뿌옇게. 첫날에는 이제 덩어리 같은 게 조금 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뿌옇게 하는 거는 이제 이 미생물들이 지 나름대로 이제 물을 만나니까 이제 요 이제 유인균 물 통에는 요게 이제 분말로 돼 있습니다. 가루로 돼 있으니까 완전히 뭐 물이 전혀 없고 분말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발효를 못 합니다. 더 이상 활동을 못 하죠. 가만히 있는데 요거를 물에다 딱 넣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? 막 이렇게 활성화 되는 거죠. 돼 가지고 이제 뿌옇게 됩니다. 근데 이제 바카스 병을 써도 되고 뭐 어떤 유리병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권하는 게 유리병입니다. 그런데 이제 바카스 병을 하니까 이 보니까 바카스 냄새가 납니다. 그래서 바카스 병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깨끗한 유리병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그 용기를 하나 구하십시오. 요런 걸 해도 되고 아니면 스프레이 조그만한 요렇게 하면 퍽퍽 뿌려지는 그런 스프레이 같은 건 다이소 가면 팝니다. 그러면 요런 거 하나 뭐 얼마 안 합니다. 뭐 이렇게 1,000원에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구하든지 아니면 다이소 가서 스프레이로 이렇게 탁탁 하는 걸 구하시든지, 안 그러면 약국에 가면 이제 요런 거 어떻게 애들 그 시럽 뭐 약 이런 거 하나 달라고 그러면 요거 줍니다. 그럼 여기는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똑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가 있죠. 요런 걸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죠. 자, 요렇게 이제 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. 여기다가 안경에다가 요걸 딱 떨어뜨리는 거,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. 많이 떨어뜨릴 필요도 없죠. 그 다음에 안경 닦는 헝겊 가지고 요렇게 닦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가에도 요렇게 이제 닦아주면 되죠. 요쪽도 마찬가지죠. 한 방울씩만 떨어뜨려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 유인균을 여기다가 이제 물로 풀면 걔들이 이제
그 고체로 있을 때, 이제 분말로 있을 때는 꼼짝을 안 하다가 물을 만나면 막 활성화돼가지고 여기에 풀어진 걸 저희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움직입니다. 굉장히 미생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. 그럼 그 미생물로 요걸 닦아주다 보면 이제 닦을 때도 너무 빡빡 닦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막 적당하게 닦아주면 거기에 이제 미생물들이 수분하고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경을 끼다 보면 여기에 그 뭐 눈물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요런 데 묻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뿌옇게 되는데 그거를 뽀송뽀송 닦아줍니다. 깨끗하게. 그리고 바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때가 튼게 묻을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표백제 쓰듯이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그래서 안경이 훨씬 밝아진 걸 여러분이 느낍니다. 놀랄 정도입니다. 그래서 물하고 유인균하고 섞는 거예요. 간단하죠. 유리병에다가 물 좀 좋은 거 넣고 유인균 요 스푼 한 스푼당 넣으면 돼요. 요거를 요는 용기에 다시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죠. 그리고 이걸 또 많이 만들면 어떻게 이거 한 통 만들어 놓으면 몇 달 씁니다. 그리고 안에다가 절대 먹이를 주지 마라. 이제 미강 콩가루 뭐 어떤 먹이도 당도 주지 마라. 당을 주면 계속 발효가 일어나니까 이 뚜껑이 팡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먹이를 안 주면 그대로 있습니다. 예, 그대로 이제 묽게 있어야지 저가 발효를 하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경을 여러분들 해보면 훨씬 연결된 기기가 없습니다. 예,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것도 제 체험입니다.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느꼈는데 뭐 이제 저희 이런 작은 지식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